저번 주에 우리가 그 계획상권하고 자연상권 개념을 잡았었잖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이것도 내가 임의대로 분류를 한 건데, 사실 얘가 법원검찰청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창업자 상권하고 무슨 상권? 투자자 상권. 투자자 상권. 이게 다르다는 게내 개인 견해야.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창업자 기준으로 먼저 간다 그러면, 뭐 내가 뭔가 창업을 하려고 한 사람은 상가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뭘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 그 맞지? 상가를 보러 다니지 않고 뭘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업종에 맞는 상가, 그 업종에 맞는 상권, 그 업종에 맞는 뭐 면적 이런 거를 보러 다니는 거고, 우리 투자자는 이 업종은 고민 안 하잖아. 우리는 뭐만 되면 돼? 임대가 잘 나갈까? 사실 좋은 업종,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게 우리가 투자한 상가에 들어오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려면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이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가에 수복이 들어온다. 어우, 살만하지. 느낌적으로. 그러려면 좋은 입지, 좋은, 그리고 어떤 그 투자 금액도 기본 한 투썸 정도면 한 15억 정도는 일단 기본이 되니까. 말이 15억이지. 그래서 우리는 임대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창업자는 업종을 결정한 다음에 그 업종에 따라서 어디 상가를 임대를 얻을 건지를 고민을 하는 거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창업자의 소비자는 누구야? 그 상가에 들어오는, 그 업종에 들어오는 고객들이고, 우리의 투자자 관점에서의 우리의 소비자는 누구야? 임차인이 된다. 왜? 고객이 영업하시는 분한테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 상가 임대인은 누가 우리한테 돈을 지불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법원 검찰청 있잖아. 바로, 왜안 내려가? 이거 했잖아. 법원 검찰청. 이제 이거는 원래 내용이었는데, 아까 정리를 했었지. 법원검찰청 앞에 전면부 상가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임차인 예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누구로? 변호사? 법무 완전히 예상이 되잖아. 그 다음에 계속 수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하라는 뜻이야. 예를 든다면. 확신이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끼리 뭐 이거 내용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막 몇십 명 앞에서 강의할 때 이제 물어봐. 기본적으로 검찰청 앞에 상권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안 좋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러면 왜안 좋습니까? 이렇게 지금 답이 나왔지.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없어. 교대역에, 서울 2호선 교대역에 중앙지검 있고, 거기에 변호사 법무 사람들 진짜 많잖아. 토요일 일요일 가면 조용해.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없어. 유동인구 없어. 그러면 그런 거를 보신 분들은 안 좋다고 얘기해. 그러면 역으로 물어봐. 공실이 있나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법원검찰청 앞에 공실이 있던가요?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들 해. 공실을 못본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 공실이 없으면 투자를 해야 되나요? 해야지. 그래서 아까, 그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까 설명한 거고. 그걸 창업자 관점에서 본 거야. 아, 이건 진짜 구분해야 돼. 우리는 임대가 목적이야. 물론, 들어온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고, 영업이 잘 되고, 뭔가 서비스업이 잘 돼서, 많은 월세를 받으면 좋잖아. 일단 공실이 생기면 안 돼. 일단은. 만약에 나가더라도 바로 임대가 맞춰지는 걸로 우리는 상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 어디? 잊으시면 안 돼. 이게 이 앞에 것들이 경매 또는 공매로 종종 나와요. 근데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옵니까? 그건 아니고. 1년, 2년 앞으로 이 업을 하실 거면 확신을 갖고 100% 넘겨도 돼.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처럼. 자,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창업자하고 투자자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만 설명한 거 쭉 넘어갑니다. 네. 네.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강의를 할 건데 핵심 뭘 보고? 요거 이제 지금부터 진짜 핵심은 여기야. 사실은 진짜 핵심은 유효상권을 보고 투자를 한다. 자.